경기도의 민선 8기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미래차 산업 육성인데요. 자동차 부품 업체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을 잇는 K미래차 밸리를 조성한다는 소식, 김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와 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자율주행의 핵심인 거리 감지 센서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손을 내밀 정도로 탄탄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초음파 센서와 그다음에 그 자동차의 디스플레이에 다양한 촉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햅틱의 부품들을 공동 개발을 해서 곧 양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 광명 등 경기 서남부에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는 200여 곳. 경기도가 이 업체들과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을 연결시킨 K미래차 밸리를 추진합니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 등이 모여 첫 회의를 열고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래차 사업에 뛰어든 경기도 내 11개 지자체도 함께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기술 융합과 제조 혁신 등 미래차 산업 기반 선점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경기도가 국민과 기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와 핵심 과제를 담아서 착실히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미래차 산업에서 경기도가 우위를 확보할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